마쿡의 머릿속은 상념으로 복잡합니다. 바벨론이 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황포함과 폐악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칼이라는 것을 알까요? 아니, 그들의 황포함과 폐악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척도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요? 종교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힘을 가진 자들의 사적인 욕망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들만 징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폭력의 광기 속으로 밀어넣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광폭함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어쩌자고 하나님은 닭 잡자고 소 잡는 칼을 사용하실까요? 하박국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바벨론의 잔인함 때문에 심란하고 바벨론의 잔인함을 징계할 하나님의 또 다른 칼의 포악함 때문에 심란합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대하시고 그 악을 다시 더 큰 악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심란합니다. 바벨론의 잔인함이 어떻게 남유다를 휩쓸 것을 알기에 심란하고 다시 그 바벨론을 더 잔인하게 몰아칠 것을 알기에 심란합니다. 더구나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남유다인 것을 알기에 심란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침통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념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자구를 절대화함으로써 믿음의 참 가치를 왜곡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타인을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처럼 하박국 시대도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가 지배자가 지도자가 되고 의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아니 스스로를 의인으로 믿고 있으니 이 믿음이라는 이념이 초래할 광란의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침울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침울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폭력의 광기에 내맡기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훼파하는 남유다를 철저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뿌리부터 썩어버린 나무는 뽑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갈아엎지 않고는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박국을 우리 시대로 소환한다면 믿음이 이념이 되고 이념이 된 믿음이 행위를 낳고 믿음이 되어버린 행위가 의인됨의 척도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율법이라는 글자를 율법이라는 책을 숭배하는 삶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을 영이신 하나님이 뿌리부터 갈아 엎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하박국은 알기에 우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광기로부터 소위 의인을 구출해내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의인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의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누구나 다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나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다면 진짜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짜 의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들은 말을 곱씹어 봅니다. 들은 말에 답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징벌한다고 해서 악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서 안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벨론의 잔인함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를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게도 바벨론의 잔인성을 하박국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하시는지 하박국은 짐작합니다. 남유다를 휘감아갈 바벨론의 폭력의 광기에 놀라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바벨론 폭력의 광기에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벨론 광기가 지나간 후 도래할 하나님 진노의 폭력에 비하면 바벨론 폭력은 폭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생각에 잠겨봅니다. 그리고 상상해봅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었던 불바다를, 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물폭탄이 쏟아져 내려 온 땅을 덮었던 거대한 홍수를, 그리고 불바다와 물폭탄이 만들어낸 아비규환을 상상해 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러올 폭력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진노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든지 간에 노아 시대에 내렸던 물폭탄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바다와 비교되지는 않을 것임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열 번째 재앙보다는 훨씬 가혹할 것임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생각해 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 말고 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두 마디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아멘. 하나님이 단 세 마디 말만 들려준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과 무엇인가 숨겨진 지문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은 직감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에게 들려준 말은 얼핏 보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자는 징벌하고 의인은 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의인이 산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폭력의 광기가 휩쓸 때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율법을 지킨다는 믿음일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바벨론의 칼이 자신들을 비켜갈 것이라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침공이 자신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아닌 것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마치 살 사람은 산다는 말처럼 하박국에 들리는 것은 공연한 생각일까요? 남유다를 몰아칠 두 번의 폭력적 광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생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괜한 생각일까요? 하박국에게는 중요한 의인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고려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하박국은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향한다는 것을. 하박국은 생각해 봅니다. 노아를 제외한 모두가 다 악인이었을까요? 노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었다지만 롯과 그의 가족만 의인이었을까요? 아니 롯의 가족이 의인이었기에 구해내었을까요? 하나님은 의인이기에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싶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기에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해냈기에 의인이라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해도 식구들까지 다 의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롯이 의인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를 구해낼 이유는 명백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아 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의 경우도 그러할까요? 롯의 구출과 무관하게 인류는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바다를 피해서 나온 롯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롯과 두 딸이 벌린 일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불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구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일까요? 남유다를 바벨론의 광기로 몰아치고 바벨론의 광기를 능가하는 광기로 바벨론을 몰아칠 때
하나님은 의인의 문제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말 의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처럼 보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의인을 폭력의 폭풍우 앞에 그대로 놔두시는 방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상념은 두 번째 들었던 말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아멘.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말을 떠올려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아멘. 이 두 번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아직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두 번째 말과 세 번째 말은 어딘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하박국은 느낍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의 뉘앙스가 주는 미묘함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하박국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긴 얼마 전에 한기총 회장이었던 정광은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생각에 맞춰져서 이렇다 또는 저렇다고 저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박국 자신도 그렇지 않을까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이라고 자칭하는 하박국조차 그러니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지사장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작태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인내의 임계점이 넘어섰다고 판단하십니다. 하박국의 인내의 임계점이 넘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용의 임계점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손상받은 당신의 자긍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진노가 불바다가 되어서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 죽었던 수많은 유아들의 비명소리가 하나님 분노의 물폭탄이 수장시켰던 수많은 유아들의 처참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의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인보다 더 의로운 유아들조차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철저하게 박멸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의인의 안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사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진노의 범주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지 모르지만 분노의 불길이 태우는 열기로부터 멀리 떨어질 방도는 없습니다. 하박국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킬 불바다가 무섭고 사람들의 아비규환이 불러올 공포가 무섭습니다. 하박국은 이제야 자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즉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아니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으리라는 것을 하박국은 이제야 자신이 선포할 말의 무게와 내용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으리라, 아니 덮게 만들리라는 하나님 의지의 선포가 하박국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은 이제야 남유다의 내일과 마주합니다. 내일에서 문제의 핵심은 의인의 고통 유무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어떻게든 이미 하박국에게 예고되었습니다. 철저한 파괴와 응징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하박국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응징의 무서움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혹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의인을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혹시나 하는 하박국의 기대를 단번에 좌절시키십니다. 살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스스로 자위해봅니다. 물론 참된 의인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따로 특별 대우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박국에게 남겨진 상념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들은 말을 선포하는 것밖에 남겨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세 번째 말을 상기해 봅니다. 세 번째 말은 두 번째 말과 다릅니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이 세상 전면에 나서신다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 말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니, 세상의 전면에 나서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경배할 것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어진 자를 세우시고 돌아온 자를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는 없겠지만 진노가 지나간 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은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저 건너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괴되고 황폐된 바로 그 땅에 계십니다. 파괴와 살육의 시간에 성전 역시 파괴되겠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절망과 한숨만이 남은 땅 위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에 따라서 그것도 절망과 한숨의 땅에서 희망과 행복의 땅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박국은 자신이 선포할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떠올린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북받칩니다. 암울한 절망의 신음에서 희망과 행복의 랩소디가 들리는 것 같은 가슴 벅찬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뇌전에 맞은 것 같은 강렬한 힘이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순간 느낍니다. 짜릿함과 청량함이 동시에 하박국의 온몸을 휘감고 돕니다. 하박국의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가 전율과 함께 새롭게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하박국이 새롭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아멘. 하박국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인 이상 더 이상의 절망과 한숨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만 가득 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젖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내일의 시간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오름이, 곧 닥칠 폭력의 광기를 생각하면 막막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의 감정을 말입니다. 내일의 희망과 다가올 절망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모순에 빠진 현재의 모습이 하박국입니다. 다가올 절망과 공포가
하박국이 지금을 지배하는 감정이라면 언제일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일어날 희망의 바라봄이 하박국의 미래를 지시하는 감정입니다. 다가오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손에 닿지 않는 먼 내일에 대한 희망에서 무엇이 우선되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현실의 공포는 절망 그 자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절망의 시간을 견디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는 고통은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희망이 없는 고통의 시간은 철저한 좌절과 절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박국도 희망이 있는 고통의 시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함께 의인도 희망이 있는 고통의 시간에 머무를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을 바라봄을 희망하면서